자, 한국 학교의 그 구체 상황을 대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마주쳐 우리 언론사 관계자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공위원장 송준희 회장님, 장미회장님, 이사장님, 한국학교 관계자 정규희상 교장님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인 회장을 이제 30일째를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왔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한우회가 소멸되고 또 작년 6월달에 이 상황이 되게 변하면서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지난 사정은 우리 언론사 관계에서 잘 아실 겁니다. 지난 걸 다 적어놓고 이걸 마무리 작업을 하기까지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과정으로 보면 우리 동포사의 11만이 얼마나 아틀란타 한인을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관계자분들이 배려도 있었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그동안에 잘 한국학교 끌고 와서 또 한국학교 이런 발전됐다 싶습니다. 사실 제가 찾아가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관계자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한의 회장으로서도 저도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짧은 시간에 하여튼 우리 모공위원장님 모시고 장례를 모시면서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오늘 아침 오전까지 50명이 우리가 모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금이 나서 많은 성금이 들어왔고 한인위에서 또 있는 돈과 합쳐가지고 우리 한국학교에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학교 지금 먼저 번에 미팅에서 우리가 8만 불을 약정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10만 불을 드리기로 하기로 오늘 오전 이사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만 불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사인을 다 같이 받고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과 한국 이사장님, 한인의 이사장님과 저와 네 명이 사인을 해서 이 명단에 같이 사인을 연구 보관을 할 거고 그리고 10만 불을 전달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사실 내가 동포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걸림, 모델, 페스티벌, 노인이, 한국학까지 너무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존경하시는 우리 동포에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더 멋진 아틀란타 한의회가 발전이 되고 또 32대 차기 회장님도 백인성이 됐으니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일 아직 시간은 미정이지만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차기 백의도 회장을 통화를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또 미정을 또 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지으리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27일 날 이 정기총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스텝이 다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나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또 31일이라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 또 내가 좀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25만이지만은 절반이라도 내가 12만 5천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최선을 노력을 31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일 되면은 31일날 오전까지라도 제가 전달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점 양해하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 한국학교 모든 관계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학교 대표에서 김유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학교 애틀랜타 한국학교 이사장 김유선입니다. 참 그 정말 감성이 좀 벅차오릅니다. 1년 반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그 참 큰 돈을 그 받게 되었는데 돌려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송준희 그 기금 마리 위원장님 또 신형식 전문위원장님 고영우 회장님 김형준 이사장님 김형기 수석부회장님 모든 그 한인회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연말에 참 지출이 가장 많을 때에 우리 교민들한테 또 큰 부담을 뭐 저희들 인해서 지어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참 미안한 마음도 참 제가 사실 듭니다. 그리고 또 여태 1년 반 길도 짧으면 짧지만 긴 시간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우리 그
참고 기다려 오시 기다려 주신 우리 한국학교 관계자님들께 참 저도 저 감사를 사실 드립니다. 이 오늘 우리 고영무 회장님께서 10만 불을 그 1차적으로 상환하신다는데 참 정말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회장님, 백이성 회장님께서 저희들 그 나머지 돈도 상환 빨리 상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이 지금 애틀란타 한국학교 학교하고 사무실 두 개를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만 불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한국학교 사무실을 구입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 돈 상환받은 1차적으로 받은 그 돈을 그 사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회겠습니다. 그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마 연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한국학교 사무실인데 1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또 지출도 앞으로 뭐 줄이게 되고 하니까 그 저희들이 그 뭐 우리 송민영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았었는데도 열심히 학교에서 참 정말 정말 흐트러짐 없이 학교를 잘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민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열심히 한국어, 한국 문화, 역사, 전통을 가르치는 데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전달식을 먼저 하고 사인을 받느냐, 사인을 먼저 하고 돈을 주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다 같이 오시죠, 이쪽에. 같이 오시죠. 같이 오시죠. 같이 오시죠. 자부위원장님 오십시오. 같이 오시고. 네? 우리 어디 가서? 또 확인하라 그러시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죠?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안 좋겠습니까? 이게 책을 보이는 게 이거 잘못 쓰신 것 같은데? 100만 불? 100만 불? 아, 이게 2만 불짜리가 예, 2만 불 사실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돈이 안 나오니까 저 말 다 나오겠네 어떠십니까? 그럼 본격만 하십시오. 그 돈 갖고 자꾸 저 내가 은행에 32년 있던 사람 예, 예. 잠깐만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예예예 오십시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돈 건너 이게 다 나오기가 어려운데? 자리로 오세요. 아자 화이팅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감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상한데? 다 안 들어와요. 입장에서 이건 한국 역사상에 처음이니까 손 다 올리십시오. 그렇죠.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자 화이팅 하나 둘 들어왔어? 다 들어와 들어와. 예예. 그럼 좀 좋다. 인물이 안 좋지. 봐주나 지금 뭐야 사인을 같이 또 해줄 것 같으니까 의자님. 예예. 오늘 날짜로 우리 한국학교에 지불 한다는 서로가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이사장님, 한해 회장, 또 한해 이사장님 네 분이 공동으로 사인할 겁니다. 예. 제가 먼저 사인하겠습니다. 우리 종식 교장 선생님이 제일 해피해. 사인 많이 해본 직장도 있으니까 다 사인하셔야 돼요. 한 장만 사인. 네 장만 사인. 그렇네. 네 장 한 장씩 논란주세요. 아, 한 달씩. 됐습니다. 아이고.